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아메이 수학 다이아몬드 주용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코로나 시대 맞이하여 이렇게 어색하네요. 예. 예, 게스트만 다니다가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뵙게 됐습니다. 저는 2011년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예, 지금 만 8년, 9년째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한 제 소개를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가족이고요. 저희는 이제 아메이를 한 지 30년 된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딸, 그 다음에 저희 동생 부부의 아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릴 적에 저희가 엄청 지금 보시기에는 화려하지만, 어릴 적에는 굉장히 평범하고, 예, 평범한가요? 아니면 예, 좀 예, 농촌에서 이렇게 자란 예, 사진이고요. 저고요. 저희 아버지는 공학 박사가 되셔가지고 연구원이셨고, 저희 어머니는 영어 교사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할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키워졌고요. 그동안 저희 어머니께서 그다음에 피부 관리실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동경대학교에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그때 그 일본이 화장품이 좋지 않습니까? 화장품을 알아봐라 했는데, 그때 알아봤던 화장품이 아티스트리였고, 그 다음에 아메이라는 걸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치 않게 90년도에 아메이를 알았고요. 91년도에 한국에 아메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메이를 공부하게 된 케이스고요. 91년도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서 아메이를 본업으로 시작하셨고요. 저희 집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었어요. 이때 저는 11살이었습니다. 예, 저는 10살 때부터 아메이를 알았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꽤 됐습니다. 30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소소하게 했고요. 부모님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성장을 하시더니 한국에서 최초의 수석 다이아몬드, 예, 94년도에, 그리고 95년도에 더블 다이아몬드, 예, 95년도에 또 트리플 다이아몬드까지 같이 하시고, 96년도 크라운 앰버서더, 그리고 2001년에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를 하셨습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면 저 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옛날 올드 핀입니다. 예, 옛날 핀이고, 저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핀만 저기 최신 핀인데, 그 밑에 100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100조의 다이아몬드를 탄생시킨 크라운 앰버서더라고 해서 100 플러스 크라운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라고 하고, 저 밑에 이게 100자를 예, 따로 또 붙여주었습니다. 예, 이때부터 저는 인생이 바뀐다는 걸 직감했어요. 농촌에 살다가 갑자기 다른 라이프를 살게 된 거죠. 첫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이런 리무진과 함께 듣도 보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제가 굉장히 이제 그런 거 뭐라고 하죠? 아니한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부모님이 하시니까 저는 뭐 이렇게 즐기면 된다. 그러다가 군대에 가면서 좀 깨게 됐습니다. 군대에 가면서 많은 분들의 영감을 받고, 제가 높은 분을 모셨거든요. 높은 분들이 어떻게 성공하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아,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미국을 가게 됩니다. 미국에 유학을 원래 꿈이었는데 가게 돼서, 이 집에 갔더니 처음에 제가 랜덤하게 간 거거든요. 갔는데 아메이를 쓰시는 집에 간 거예요. 저한테 교육을 시켜주더라고요. 이러고는 예, 이렇게 써야 되고, 퀸도 쓰고 계신데 퀸이 제 나이보다 더 많은 퀸이 있었습니다. 예, 79년 산 퀸을 제가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저렇게 아메이 제품을 많이 쓰시는구나 미국에. 그리고 저는 아메이와 뗄래야 뗄 수 없구나, 이렇게 무작위로 갔는데 어떻게 아메이 제품을 쓰는 집에 갔구나, 이렇게 하면서 놀랬고, 제가 이렇게 자취하면서 이제 또 다시 나왔어요. 하숙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아메이 제품들을 사서 써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리를 해봤겠어요? 아니면 그런 빨래나 설거지를 해봤겠습니까? 이때부터 제가 아메이 제품을 아주 아주 열심히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네, 밥도 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유학 가서 산 냄비가 퀸 세트였어요. 퀸 냄비.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요리를 배워서 한국에 올 때마다 조금씩 배워서 저렇게 하면서 홈미팅이라는 걸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뷰티도. 뷰티 뷰알못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뷰티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뷰티 홈미팅을 미국에서 했었어요. 네, 이러면서 경험을 하면서 제가 초대했던 분이 저기 지금 계시는 이게 뭘 먹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분이 제 지금 현재 와이프 이지연 리더님이십니다. 저기 계신데 예, 20대 때 예, 예, 저런 모습이었고요. 나름 저는 또 공부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USC라는 대학에 진학하게 돼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예, 저는 원래 그 한국에서는 지방대 나오고 공부도 안 하고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부모님이 잘 살고 하니까 놀면서 그런데 이제 미국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근데 부모님이 성적에 대해서 하나도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미국 가가지고 이렇게 좋은 명문대에 딱 들어가니까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몰랐어요. 예. 네. 이렇게 항상 저는 신경을 안 쓰시는 줄 알았는데 뭔가 잘하는 일이 있으면 아들에게도 이렇게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칠 때쯤에 졸업할 때쯤에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5년 뒤의 미래, 10년 뒤의 미래 나는 어떻게 하지? 그래 공부는 했어. 이제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도 나오고 이제 다 했는데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해서 옵션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그냥 가는 순리대로 직장을 갈 것이냐 아니면 자영업을 할 거냐 아니면 석박사 공부를 더해서 공부로 밀어붙일 거냐 아니면 아메이라는 옵션도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아메이라는 옵션을 할 거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었어요. 직장은 제가 처음 봤을 때 다들 들어가니까 저희의 대학교 나오면 다 대기업에 가요. 웬만하면 다 대기업 갑니다. 근데 대기업 가면 쿨해 보이잖아요. 멋있잖아요. 예.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5년 뒤에 보면 실상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쿨해 보이는 일과 정말 쿨한 일은 다르거든요. 보이는 것만 멋있어 보이지, 예,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자영업은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예, 말은 석박사 공부지만 노는 거죠. 더 연장하겠다, 나의 미래를 더 끌어보겠다, 예, 버티겠다 나는 미국에서. 예, 이런 생각이었고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약간 돌직구죠. 바로 아메이를 한번 도전해보자. 이때도 제가 좀 늦은 나이였거든요. 20대 후반이었고 예, 30대 초반 가까이 되었습니다. 예, 아메이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런 쳇바퀴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예, 제가 만약 부모님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저런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미 너무 많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봤잖아요. 보고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절대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래서 삶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삶에는 두 가지 파트가 있더라고요. 크리에이트 파트, 엔조이 파트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는 내가 뭔가 만들어가는 거고 엔조이는 뭐 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에이트 하다가 잠깐 엔조이 하시는 삶을 살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예, 이런 인생의 스트럭처가 있고 어떤 인생은 정말 5년, 10년 짧게 크리에이트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예, 평생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삶의 구조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소수지만 예, 저는 지금 위와 같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삶에는 돈, 시간, 건강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건강하고 시간도 많은데 돈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나이 이제 성인이 되면 일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이제 노년이층이 돼서 다 이제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건강이 없어요. 골프 치려고 하면 무릎이 아파서 못 칩니다. 네.
그래서 이세 가지를 돈, 시간, 건강이라는 이세 가지를 한 번에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의 곡선을 한번 봤어요. 다 이제 삶이 20대부터 쭉 사회생활 하면서 100세까지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직장인이나 직장인을 보면 계단식으로 수입이 올라갑니다. 수입이 올라가다가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갑자기 수입이 끊겨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삶을 사시죠. 또 자영업은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요.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수입이. 그리고 아미 같은 수입은 자산적 소득을 띄어요. 그래서 차곡차곡 쌓여 나갑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이렇게 폭발하는 그리고 지속되는 수입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입의 종류가 되게 중요한데 자산 수입과 노동 수입이 있습니다. 노동 수입으로는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산 수입을 만들어야 아까 말씀드린 짧게 크리에이트하고 평생 엔조이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건데 그럼 자산이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자산은 부동산, 뭐 그다음 재화, 금이나 이런 유가, 석유 같은 거, 그다음에 지적 재산권, 그다음에 페이퍼 에셋이라고 해서 유가 증권,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있어요. 요즘에 그 부동산을 하면 집한채 사는 게 얼마나 걸릴까요? 몇십 년 걸려요. 몇십 년. 그래서 이걸로 자산 수입을 만들려면 결국 아까 제가 원하던 짧게 크리에이트하고 평생 엔조이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 지적재산권. 어떤 분들은 막 책도 쓰고 음악도 만들고. 근데 저는 재능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누구나 빨리 할수 있는 거더라고요. 네트워크 하면 사람들이 자산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요즘은 유튜브,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많은 수입이 창출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사람이 모이면 자산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메이도 그거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아메이라는 하나의 툴을 선택했습니다. 저희 파트너 중에 승무원 그런 아카데미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승무원 관련 책을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승무원 아카데미는 노동 수입이잖아요. 내가 강의하고 돈을 버는 건데, 그래서 나 자산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나 책을 쓸래.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책이. 그래서 1년에 2천 권이 팔렸답니다. 근데 한 권당 550원의 인세가 나왔대요. 그랬더니 41만 원이라는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1년 동안. 그게 또 지속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또 베스트셀러가 뭐가 될지. 이게 자산이라는 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그런 파이프라인적인 소득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잘못된 길을 애초에 선택을 했대요. 그러기 때문에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툴은 무엇입니까? 삽입니까? 포크레인입니까? 땅을 판다고 하면 당연히 포크레인이 낫겠죠.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툴은 무엇입니까? 현재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툴은 무엇입니까? 현재 직업에서 가지고 있는 툴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지속적인, 지속 가능한 욜로 라이프, 인생 한 번뿐인데 정말 멋지게 아까 엔조이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도 2012년부터 전업으로 아메이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친구들은 다 미쳤다고 했어요. 네가 치약을 잘 파니. 아메이는 이미 끝났다. 저 때도 아메이를 끝났대요. 저때 아메이 매출이 한 9천억 정도 됐습니다. 이미 끝난 버스 왜 타냐. 부모님 거 물려받아서 너는 해외여행을 다녀라.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 과감하게 도전을 했고, 0%부터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해봤습니다. 정말 집중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그동안 부모님을 통해 누렸던 자유로운 삶을 다 포기하고 이 사업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성취했고요. 6년 만에 수석 다이아몬드를 성취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32살에 전업으로 시작했지만 예, 그전엔 열심히 놀았거든요. 20대 했지만 예, 집중했던 게 아주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무슨 시대일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뉴 노멀, 앞으로의 기준이 다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메이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예, 이게 몇 년 전 사진이에요. 이세돌 구단과 예, AI, 알파고와의 싸움. 예, AI가 이겼잖아요. 이때부터 벌써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느끼는 예, 그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존에서는 이미 뭐 드론으로 택배를 날른다고 하고 AI가 다 진료도 보고 자율주행 차들이 다니면서 언제는 택시들이 없어진다. 무인 택시들이 생긴다. 그리고 3D 프린터로 모든 걸 만들어낸다.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샀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한 7개월째 타고 다니고 있는데 저렇게 운전하는데 예. 네. 여유롭게 운전할 수 있어요. 정말 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예. 네. 거기에 저희 청정기와 함께 그리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어요. 네, 이거 해도 불안한 거예요. 네, 기계를 못 믿어요, 처음에. 그러더니 이 기계를 계속 믿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피로도가, 운전의 피로도가 80%가 감소합니다. 정말 피로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도 앞에 주시를 아직 해야 되는 자율주행이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이 단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이제 체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년 이내 47% 이상의 직업이 사라진다고 하네요. 네. 인재는 좀 느낄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인재 느껴지는 거예요. 인재. 네. 그럼 뭐가 돼요? 블랙홀처럼 노동의 종말이 온다고 합니다. 이 책이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엔드 오브 워크가. 근데 인재에서야 느껴지는 거고 근데 위기가 왔잖아요. 저희가 위기에는 또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왜 플랜 B를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메이를 이제 한번 얘기할게요. 아메이가 그거에 대안이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아메이 이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더니 정적이 흘러요. 예. 네. 그런 반응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바로 편견이 있기 때문이 그래요. 편견. 가장 무서운 게라고 하죠. 편견. 그래서 이렇게 복면을 씌우고 우리 복면가왕 아시죠? 그래서 편견 없이 그 사람의 편견 없이 한번 노래도 시켜보고 하는데 정말 이 편견을 벗어버리고 아메이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암흑의 아메이를 아시는 분들이 아메이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스타일 아님, 강매 영업, 다단계, 나는 못 팔아, 시간 없어, 비싸, 너무 어려워, 난 못해 이런 분들이 암흑의 아메이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제가 30년 동안 봐왔던 아메이는 이런 아메이였어요. 자유, 자산 수입, 꿈을 이루는 도구, 여행, 평생 친구, 가족, 도전, 나를 증명하는 일. 예, 너무 상반되죠? 흑과 백이죠. 예, 저는 오늘 이 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 의견뿐만 아니라 저는 의견과 사실이 있다고 봐요. 의견이 아니라 정말 사실 기반의 아메이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의견은 뭐뭐 하더라, 뭐 다 끝났다더라, 뭐 좋다더라, 아니더라 이거고 사실은 어떤 팩트체크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요즘에 팩트체크. 그걸로 한번 네. 지식인 같은 데는 초딩들이 많이 대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 네. 네. 적어도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지식백과 정도는 네.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 회사는 60년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 아메이 매출만 1조 2천억입니다. 그리고 세계 연구 강도가 2위고요. 100여 개 국가에 진출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60년이 됐다. 네, 이거 믿을 만한 기업이다라는 얘기예요. 사기인 기업은 시간이 증명해 주는 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밝혀지게 되는데 60년 동안 사기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1조 2천억이다. 1조 넘는 기업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212군데인가? 밖에 없습니다. 예. 연구 강도가 높다. 아메이는 연구를 하는 회사예요. 예.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거죠. 100여 개 국가에 진출했다는 거는. 근데 누구에 의해서 창립이 됐냐? 제이벤 앤델 그리고 리치 디보스라는 분에 의해서 59년도에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 창업이 되었고요. 제가 그래서 팩트 체크 하신다고 했죠. 팩트. 그래서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국 아메이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도분 정보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예, 총 매출이 1조 2,420억 정도 되네요. 예, 매출이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에게 나눠준 돈이 얼마냐면 4,200억 정도 회원들에게 환급이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엄청난 일들이 이 한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4,200억이라는 시장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조 감 안 오시죠? 스타벅스가 1년 매출이 1조입니다. 1조 28억. 매장이 1,020개예요. 예. 아메이가 더 커요? 스타벅스가 더 커요? 예. 매장 1,000개 갖고 있는 스타벅스보다 아메이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브스 잡지에 한번 보시면 전 세계 그 미국에서 가장 큰 개인 기업 순위를 매긴 게 있어요. 거기서 보면 아메이가 28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힐튼 아시죠? 힐튼. 힐튼이 38위에 랭크가 돼 있거든요. 이런 건 팩트예요. 팩트. 포브스 잡지. 예. 이런 걸 보시고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제가 또 구글 어스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구글에 검색해서 이 맵을 봤더니 길이도 측정할 수 있더라고요. 맨날 기적의 1마일, 아메이는 기적의 1마일이다 해서 정말 1마일이 될까? 했는데 1마일이 넘어요. 2. 몇 킬로예요? 2.1킬로인가? 예, 굉장히 긴 회사고요. 이 회사가 뭐하냐? 유통하는 회사가 아니라 제조 및 직접 판매를 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직접 가봤는데 어마어마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저 옆에 호수가 있잖아요. 저 호수는 1급수 호수고 굴뚝이 없는 공장을 가지고 있고 정말 깨끗한 청결한 공장이 예, 제조회사입니다. 삼성이나 LG처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직접 판매를 할까? 예, 기업 이념 때문에 그래요. 창업자께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쓰셨어요. 아, 그거 아메이 제품 좋으면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팔지 왜 굳이 회원들에게 팔게 하니? 예, 그거는 이 기회를, 이 유통의 길을 같이 나누자고 하는 창업자의 이념이었고요. 예,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책을 읽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다른 뭐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는 이런 창업자의 가치와 철학이 있어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고 예, 더 나은 삶을 도울 수 있게 예, 하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돕냐? 지금 보시다시피 EBS에 나온 프로그램인데 한국에 없는 부자들을 찾아서 기업 저희 창업자께서는 탑 50등 안에 드는 기부가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죠. 이거 방송도 저는 믿을 수 없어서 포브스 잡지에 들어가서 포브스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예, 26위에 랭크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현재. 그래서 1등이 누군가 봤더니 워렌 버핏. 여러분 다 알아요. 워렌 버핏. 2등 누구예요? 빌 게이츠. 3등 마이클 블룸버그. 예. 이런 사람 다 알잖아요. 근데 딱 보시면 디보스 모르잖아요. 예, 네, 아메이 창업자입니다. 예.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분 27위 누구예요? 힐튼. 네, 이름 보시면 다 아시죠. 힐튼.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예. 네, 대단한 회사예요. 그리고 올란도 매직이라는 농구 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농구 구단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혹시 말보루 농구단 보신 분 있으세요? 진로 소주 농구단 보신 분? 없잖아요. 예. 이 농구는 청소년에게 보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건전하고 윤리적인 기업만 예, 할 수 있고요. 정말 실제적으로 저기 올란도에 가면 올란도라는 플로리다의 올란도라는 데 가면
아메이 센터라는 아메이 농구장이 있습니다. 최신식 농구장이 있고요. 올란도 매직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농구단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신뢰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은 2세대인 창업자들 스티브 베넨델, 덕 디보스 회장님께서 경영을 하고 계시고 한국에 없는 부자들을 찾아서라는 EBS 프로그램에 나오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패밀리를 보면 그 우리 창업자의 며느님이 이 뭐라고 하죠? 트럼프 정권의 교육부 장관이세요. 네, 그래서 신문에 나왔어요. 가문 재산 뭐 51억 원이 아닙니다. 51억 달러. 예. 네, 그래서 지금 네, 상속자의 아내 이렇게 나왔죠. 현 교육부 장관이에요. 제가 그분을 이 60주년 아메 행사에서 만나 뵙고 왔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장관도 못 만나 뵀는데 미국 교육부 장관을 만나 뵀어요. 예. 그리고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저렇게 나옵니다. 베시 디보스 예, 교육부 장관. 예. 그죠? 외국 공무원 나오시네요. 근데 아 그래 뭐 창업자 잘 좋아.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저희는 저는 참 아메이 직원이 아닙니다. 아메이와 파트너로 일하는 아메이 ABO인데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회사입니다. 저희 같은 ABO를 파트너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식 석상에 가면 항상 파트너로서 예우를 해주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창업자의 아내분이신 베시 디보스께서 헬렌 디보스 여사님께서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때도 장례식장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 ABO들도 장례식장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만큼 회사와 ABO의 파트너십 관계는 굉장히 끈끈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으로서 대하는 거고 우리가 직원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 관계다. 이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헬렌 디보스 여사님께서는 미국 중서부에서 가장 큰 아동병원을 또 지으셨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도 이렇게 파킨슨 연구소도 만드셨고요. 그래서 아메이의 기업 이념은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고 합니다. 예. 어떤 네트워크 회사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기업 이념? 돈 잘 번다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도 어떤 파트너들에게 이런 기업 이념이 아니라 본인들 인류 공헌 아니면 기업 수익 창출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예, 굉장히 뜻깊은 이런 창업 이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섯 가지 가치가 있어요. 정직과 신뢰, 자유기업가 정신, 개인 가치 존중, 책임감, 성취, 파트너십.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이 여섯 가지 가치를 배웠고요. 지금 많은 ABO 분들께서 이런 가치들을 실천해 나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 아메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다고 했잖아요. 글로벌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이잖아요. 근데 뭐 국내에서만 하는 플랫폼도 있고 합니다. 아, 뭐 이 네트워크 회사로 비교하지 않을게요. 유튜브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유튜브가 있어요. 그리고 A 방송국이 하나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떤 플랫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유튜브를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국내에만 존재하는 A 방송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유튜브죠. 네, 네트워크 회사도 똑같습니다. 아메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여러 국내에 이름도 없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글로벌 플랫폼이 좋은 이유가 뭐냐? 우리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여행을 다니면서도 사업을 창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를 창출할 수 있고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에 가서도 이렇게 같이 뭔가 해봤고요. 일을 창출해봤고 중국에 가서도 창출해봤고 미국에서 당연히 미국에 살았으니까 미국에서도 해봤고요. 그리고 일본, 베트남에 가서 이런 쇼도 저희가 한류 뷰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류 뷰티 쇼를
저희 팀에 뷰티 관련돼서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서 같이 모시고 가서 이렇게 쇼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져가지고 또 말레이시아에 초청받아가지고, 예, 저 뷰알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시아 퍼시픽 뷰티 헤어 메이크업 쇼에 메인 센터에 섰습니다. 뷰알못. 예. 정말,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꿨더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정말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말레이시아 본사도 제가 방문해봤고요. 예, 저희 파트너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되었고, 그다음에 또 베트남 아메에서 알고 저희를 또 아티스트리 쇼에 초청을 했어요. 아티스트리 쇼를 저희 팀하고 콜라보를 베트남에서 했는데 호치민에서 가장 큰 8,000명이 들어가는 그 스테디움에 초청을 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메인 게스트였고 그다음에 그 가수들이나 이런 연예인들도 베트남 연예인들도 오고요. 저희가 전 한국 신문에도 나와 본 적이 없거든요. 베트남 신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제 영어 이름이 에릭이에요.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 찾으면 안 되고 에릭 주라고 찾으면 베트남 신문에 제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경험들을 했었고요. 호주. 예, 호주에도 아메이가 있어요. 그리고 런던. 예, 런던에도 아메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00여 개 지역 다못 가봤어요. 예, 브라질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제품에 대해서 좀 이제 회사는 이 정도면 검증이 끝났어요. 팩트체크 끝입니다.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랜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브랜드냐? 우리는 단순히 아메이는 치약 회사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메이는 치약이 좋아. 네, 치약 당연히 좋죠. 근데 아메이는 치약보다 더 유명한 뉴트리라이트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는 세계 1등 브랜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의 기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성이죠. 앞으로 이런 뉴트리라이트 같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1조 원이던 시장이 지금 2조 원이 됐고요. 지금은 얼마일까요? 예, 한번 알아보세요. 예, 3조 이상이 넘습니다. 이 급속도로 커진 시장에 우리가 주역으로서 하는 이유가 왜 뉴트라이트가 왜 뉴트라이트냐? 농장이 있습니다. 다른 타 회사들은 농장이 없더라고요. 이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조사를 했는데 농장도 없고 자가 제조 시설도 없고 거의 OEM으로 맡겨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뉴트라이트 본사에도 가보고요. 뉴트라이트 농장에도 가봤습니다. 예, 뉴트라이트 트라우 레이크 팜이라고 여기에 가면 정말 생태 농법이 있죠. 무당벌레가 우리 직원이라 하잖아요. 무당벌레가 해충을 잡아먹습니다. 아, 농약 뿌리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재배를 하냐. 이게 생각하시지만 이 제품에 대한 가치를 갖기 위해서 하는데 보시면 여기가 브라질 농장이에요. 브라질은 저희 와이프가 40여 시간의 비행과 차를 지구 반대편이거든요, 브라질. 그것도 저기 어디 오지에 있어요. 그 브라질 농장이. 네, 무바자라 농장. 여기 직접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수를 가지고 땅부터 만들어요. 비료. 예. 미네랄 넣는 거예요. 미네랄을. 그리고 정말 씨앗부터 완제품까지를 책임지는데 정말 이게 무슨 씨앗이냐? 아세로라 씨앗입니다. 한 바구니 있죠. 이 씨앗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씨앗부터 이게 GMO면 안 되지 않습니까? GMO 씨앗이면 안 되기 때문에 씨앗부터 완제품이 그될 때까지를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걸 직접 체험해보러 저먼 브라질까지 가셔가지고, 예, 네, 저기 농장 책임자예요. 브라질 농장 책임자. 거기 가서 본인의 아세로라 나무를 심고 오셨답니다. 예. 네. 지금 저기 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농장에 왔더니 저희 팀이 다 같이 갔거든요, 농장에. 농장에 갔더니 빨간색만 따먹으래요. 그래서 빨간색 아세로라 체리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예, 저렇게 신나게 동물처럼 먹고 있습니다. 초록색은 먹지 말랍니다. 왜냐? 초록색은 제품으로 쓰는 겁니다. 초록색일 때
비타민 C 함량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직접 체험을 해봤고요. 아,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저게 뭐냐? 아세로라 체리 나무입니다. 나무를 이게 나무 사이를 지나가요, 차가. 그래서 툭툭툭 터는 거예요. 털면서 아세로라가 이게 수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장이 이렇게 나이테처럼 되어 있어요. 나이테처럼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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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차가 한 바퀴 빙 돌면 그 트랙으로 돌면 예, 다 따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위성으로 보면 이렇게 나이테처럼 되어 있는 거죠. 동글동글 동글 동글하게. 예. 그런 좋은 제품을 드시면 되는데 못 믿어요. 그때 저희 파트너를 몇 명 모시고 갔더니 아 믿겠대. 무조건 먹겠대요. 저기를 모시고 가야 됩니다. 모시고. 네. 40시간 걸리지만 모시고 가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또 어떤 제품들이 나오냐면 20대 30대들을 위한 엠바이뉴트라이트 이렇게 씹어먹는 추어블 제품이 나옵니다. 이게 알처럼 돼 있으면 뭐라고 하죠? 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젤리는 또 약이 아니래요. 또 엄청 잘 먹어 젤리는. 네. 이 알은 복용량을 엄청 따지는데 젤리는 양을 따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트렌드고요.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 뉴트라이트도 이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티스트리 글로벌 탑5 브랜드고 아메이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와이프 이지연 리더님은 얼굴에 이렇게 뾰루지가 거의 감귤나무밭 수준 콘크리트 수준이었고요. 예, 네, 살도 이렇게 많았어요. 예, 네. 그래서 아메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썩. 예, 네. 저도 아티스트를 통해서 예, 뷰티 크리에이터도 되고 예, 여기서 발전하게 된 거죠. 미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 그리고 아티스트리라는 브랜드는 부산국제영화제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8년 연속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저것도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카페트에 아티스트리라고 예, 쫙 돼 있죠. 예. 그리고 이 영화의 전당을 저희 아메이에서 또 빌려서 ABO들만의 또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액세스 브랜드, 에너지 브랜드가 있는데 에너지 드링크. 그냥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 드링크를 잘 활용하는 팀에게는 또 저렇게 요트 대회에 갈 수 있는 엑세스가 요트 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롤렉스라는 기업과 시계 기업과 같이 이렇게 하는데 예, 거기에 구경 갈 수 있는 여행 갈 수 있는 기회도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엑세스 옛날에 나이트런이라든지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코로나 시대 이전에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카일라 그레이라고 옛날에 이렇게 엑세스 브랜드 앰버서더로 와서 가수거든요. 유명한 팝 가수가 와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걸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게 아메이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메이는 또 이스프링이라는 정수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프링이 뭐 요즘 생긴 거 아니냐 하는데 역사를 보면 84년부터 이 정수기가 출시됐고 이게 4세대 버전이더라고요. 앞으로 5세대 버전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 이슈가 많잖아요. 무슨 예, 벌레가 나오고 예, 믿고 먹을 수 없는 물이잖아요. 그리고 그 뭐 다크워터스라고 해서 그런 그 정수장에서 안 걸러진대요. 그 PFOA라고 그런 코팅제 성분들도 예, 문제가 되거든요. 그걸 유일하게 걸릴 수 있는 정수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앰모스피어 스카이라고 해서 공기 청정기. 예. 청정기 아주 좋죠. 청정기 제가 미국에서 산불이 크게 났었어요. 저희 집 근처에서. 미국 원래 그 캘리포니아 산불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앰모스피어를 두 대를 틀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에 대피령이 내려서 다 도망갔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뿌옇게 돼 있었어요. 몰랐어요 저는. 이게 자고 일어났는데 뿌옇게 앞에 안 보이게 안개가 꼈나 이랬는데 저희 집만 공기가 깨끗한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전혀. 예,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집이 깨끗해서
밖의 사정을 모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메이는 또 세제로 유명하죠. 친환경 세제로 시작한 회사가 아메이입니다. 하천에 들어가면 아메이 세제는 생분해돼요. 48시간 이내, 72시간 이내 생분해가 되는 성분으로 되어 있고 손 보호도 돼요. 저는 습진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군대에 가서 퐁 이런 제품을 썼더니 처음으로 습진이라는 걸 알았어요. 네, 처음 습진을 알았고 아 그래서 아메이 제품이 정말 좋았던 거구나. 나쁜 거를 좋은 거를 쓰면 몰라요. 좋은 걸 쓰다가 나쁜 걸 써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고요. 어떤 기업들은 기업 가치관이 좀 달라요.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 있죠. 생활용품을 살인도구처럼 만드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아메이는 이 제품의 철학이 사람을 위한 제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을 만들고요. 그래서 친환경 포장재, 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다 좋게 해서 만드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퀸이라는 제품이 또 있어요. 건강 냄비죠. 요술 냄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요리를 했던 제가 미국에서 그 요리 실력을 늘렸던 이 요리. 제가 요리를 잘했던 게 아니라 냄비가 좋았던 거더라고요. 네. 이 건강 냄비가 저런 멋진 케이크도 만들어내고 어떤 물 없이 수육도 하고 예. 기름도 적게 넣고 프라이도 치킨도 만들 수 있고 예. 그리고 유해하지 않은 성분들로 되어 있는 좋은 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냄비로 많은 커뮤니티 모임을 또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제일 잘하는 요리는 오양장육인데 12년째 했기 때문에 거의 눈 감고 예. 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나중에는 중국집 사장님을 제가 초대해서 오양장을 해드렸는데 저희 레시피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주부가 울고 갈 맛이라고 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꼭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비싸다. 예. 비교를 제대로 하셔야죠. 당연히 싼 가격은 아닙니다. 근데 같은 동급 대비 성능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떤 뭐 샤워젤과 아메이 샴푸를 비교해보면 같은 스펙이에요. 같은 스펙인데 가격은 확실히 저렴하게 돼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보증인 것 같아요. 품질 보증. 다른 타 회사는 품질만 보증해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하자가 있을 때만 교환 및 환불이 됩니다. 하지만 아메이는 100% 만족 보증제라는 걸 추구하고 있어서 내가 불만이다,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언제든지 교환 및 환불이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비즈니스 컨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비즈니스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누구나 매달 사용되는 돈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거 어쨌든 써야 되는 돈이라고 해서 anyway money라고 합니다. 예. 누구나 한 가정당 최소 20만 원 이상을 쓴다고 봐요. 생필품을 사는데. 그죠? 이 돈이 전국에 한 달에 사용되는 돈이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한 돈들이, 수십조의 돈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쓸까요? 사람들이. 바로 뭐 이런 뭐 마트들이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쓰고 있어요. 팩트죠. 예. 네,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업체들이 제조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중간 유통비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조회사에서 만들어져서 소비자에 오는데 제조회사에서 40이 만들어졌다 치면 소비자가 100이면 중간에 60이나 80%의 돈들이 유통 광고비로 나간다는 거죠. 아메이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 중간 유통을 그냥 뺀 거예요. 빼고 직거래하겠다. 직거래하고 이 중간 유통비용을 우리 회원들에게 돌려주겠다. 이게 아주 심플한 기업 컨셉입니다. 이게 사업 설명 끝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눠주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사업 컨셉은 이래요. 예. 그럼 너네 판매하는 거 아니냐.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저희는 제품을 공유하고 좋아하게끔 바꿔주는 거라는 거죠. 어차피 쓰는 치약을, 모 치약을 아메이 글리스터로 쓸 수 있게끔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뭐 치약 하나 팔아서 얼마 남겠어요. 치약을 파는 게 아니라 바꿔주면 이게 평생 모이면 엄청난 금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한번 써보는 거죠. 제품 한번 써보는 거예요. 제품 좋다며. 그거 안 좋아? 안 좋으면 아까 말씀드린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
좋아. 좋으면 혼자 쓰는 사람은 누굴까요? 소비자고 혼자 쓰면 되고요. 함께 쓰는 사람은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네. 아주 심플해요. 본인의 선택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길을. 수입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정보 공유 및 연결이 있는 거죠. 아메이라는 제품을 쓰고 싶어해요. 아메이 회사를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로열티가 들어오는 거죠. 자산적 소득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저희는 뭐 세일즈맨이라기보다는 마케터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서 어떻게 이거를 전달할 거냐. 정보를. 직거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직거래되냐? 바로 이런 인터넷 쇼핑몰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모바일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ABN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전국에 매장이 17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쨌든 봐야지 믿기 때문에 이게 체험할 수 있는 부스라고 보면 되죠. 체험도 하고 제품도 살 수 있는 아메이에서 운영하는 직영 운영하는 매장이 17군데가 있습니다. 직거래 했잖아요. 직거래 뭐 직접 판매 이게 과연 후진일일까요? 아니면 최신 트렌드일까요? 최신 트렌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라는 차를 샀습니다. 어떻게 살게요? 테슬라는 딜러가 없어요. 직거래로 산 거예요. 테슬라라는 기업에 제가 들어가서 샀습니다. 특이하죠? 예, 네, 직거래예요, 직거래. 근데 또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추천인 제도가 있어요. 제가 지금 6명한테 추천을 했어요. 다이아몬드네요, 테슬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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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타고 막 SNS 올리고 막 광고를 한 거죠. 정보를 알린 거죠. 이렇게 좋다, 좋다더라. 제가 영업사원 아니지 않습니까? 테슬라 딜러도 아니고. 그것도 저를 통해서 사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차를. 근데 테슬라가 그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추천인을 제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 테슬라를 사면 둘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테슬라를 산 사람과 소개한 사람과. 이게 어디서 본 마케팅 같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하면 굉장히 쿨하고 멋진 일인데 왜 아메이가 하면 똑같은 일 하면 아메이가 될까요? 네. 보시면 굉장히 트렌디한 기업이고 주가도 2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8배가 올라고 세계 1위 자동차 시가총액이 되었습니다. 트렌드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메이라는 일은 트렌드한 일이라는 겁니다. 트렌드. 그런 추천인 제도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걸 예견했던 분이 있어요.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슈머의 세상이 올 거다라고 예견을 했어요. 이거 한 10년 넘는 책이에요. 10년 전에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예견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죠. 아메이뿐만 아니라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프로슈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는 6대밖에 안 했지만 몇백 대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차를 SNS에 하면서. 그 몇백 대면 얼마예요? 굉장한 자기 차값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예. 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넷플릭스, 테슬라, 이키아 이런 기업들은 뭐가 있냐? 왜 아메이만 안티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기업들도 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었어요. 안티라고. 아마존, 테슬라, 예, 넷플릭스, 예, 이키아. 이 기업들이 지금 다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책 나온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알아봤는데 유튜브가 있어요. 예, 유튜브 보니까 피라미드입니까, 유튜브? 보시면 예. 구독자들이 있잖아요. 구독자의 계층 등급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이거 최근에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파이트 등급이 있고요. 저 같은 구독자 1000명 이하, 예, 아니면 그냥 혼자 보는 사람, 그래파이트. 그다음에 한 1000명에서 10,000명, 58이라는 등급입니다. 10,000 명에서 100,000명, 브론즈예요. 브론즈. 우와, 우리도 브론즈인데? 그리고 실버. 100,000명 하면 실버입니다. 여기서는 100,000명부터 정식 사업가로 인정해줘요. 예, 네, 여기서는 뭐 그 코디네이터도 붙더라고요. 100,000명부터 유튜브. 예,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그리고 골드 100,000명에서 1,000,000명이에요. 골드 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이아는 100,000명 이상입니다.
저희 다이아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루비가 있는데 루비가 5천만 명. 제가 봤을 때 이걸 왜 보여드리냐. 유튜브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구독자의 계층은 피라미드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선착순이 아니냐는 거죠. 저는 10년 전에 유튜브를 가입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래파이트예요. 제일 밑에 등급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1년 만에 다이아몬드 되신 분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더니 유튜브 플레이 버튼, 이게 다단계 등급 같은? 예. 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유튜브나 아메이나 다 똑같은 거죠. 이런 계층은 피라미드 형식으로 될 수 있지만 선착순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저 10년 전에 가입했으면 벌써 다이아몬드 됐어야죠. 유튜브 다이아몬드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메이도 이렇게 핀레벨이 존재합니다. 예. 선착순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노력순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먼저 플래티늄이 될 수 있는데 그 밑에 시작한 사람은 에메랄드가 될 수 있고 그 밑에 시작한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아메이마움은 이상한 일이 되고 왜 유튜브에서는 정상적인 일일까요? 다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사업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예, 사업은 고정관념이 있어요. 사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아메이가 됐든 어떤 사업이든 핵폭탄이 일어납니다. 예, 주변에 아 이거 절대 안 돼, 안티들이 생겨요. 심지어 저는 테슬라를 산데도 안티가 생기더라고요. 저 테슬라 계약했어 한마디 올리니까 테슬라 안티 글들이나 안티 유튜브 그 링크를 저한테 막 보내오는 거예요. 예, 저를 방해하려고. 너 독일 차만 타던 애가 갑자기 왜 미국 차야 싸구려 미국 차를 사니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어떤 새로운 시도에는 항상 저항이 있다. 아,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부정적인 테슬라의 부정적인 걸 당해 보니까 아 이런 기분이구나. 예, 알겠더라고요. 예. 초기 사업 사시는 분들. 예. 저 초기 테슬라 오너였으니까 예, 이런 기분이에요. 지금은 제가 경험해보고 확신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네. 흔들리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저도 안 타봤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계약하고. 네. 어쨌든 사업은 고정관념이 있어요. 리스크하다는 거죠. 투자 문제, 재고 문제, 현금 문제, 직원 관리 문제 한 가지만 잘못해도 망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위험한 스타트업보다는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된 글로벌 아니, 플랫폼 비즈니스가 지금 유행이죠. 그래서 자본, 마케팅, 회계, 경영, 물류, 제조 이런 것들을 다 책임져 주는 게 바로 아메이고 저희는 이 툴을 가지고 네트워크만 창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수입이 돌아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조 이상의 매출이 올라오고 4천억이라는 돈들이 돌아왔어요. 우리한테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쭉 성장하고 있어요. 10년 이상 연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끝났다고 하는 시절에 시작했는데 12년도 지금 몇십 프로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뉴 노멀 시대, 코로나 시대에 더 성장할까요? 안 성장할까요? 예, 이 비즈니스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기회를 주고 예, 트렌드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너스를 이렇게 나눠줘요. 후원 수당, 리더십 보너스 이렇게 쪽에서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35%를 맥스로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냐? 우선 요걸 볼게요. 우선은 내가 쓴 것부터 나눠줘요. 내가 이 기존에는 슈퍼나 백화점 갔을 때는 아무것도 나눠주는 게 없어요. 0.1% 뭐 주긴 하는데 그거는 돈이 아니고 그냥 포인트죠. 지출로 끝났는데 아메이라는 마켓에 오니까 내가 쓴 것도 매출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옛날에는 소비와 저축으로 나눠줬는데 지금은 소비를 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신개념적인 재테크 방법이 아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할게요. 20만 원 쓰면 저기 표에 보시듯이 3%라는 요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3%인 6천 원이라는 돈이 통장으로 들어와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여기다 1.6을 곱해서 한 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0만 원 정도 썼을 때 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는다. 그래서 그러면 뭐 어거지로 물건을 사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기존에 가시던 곳에서 장소만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존에 쓰던 치약, 비누, 샴푸, 칫솔 이런 것들을 아메이 마트에서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캐시백이 된다는 거죠. 내 생활용품들.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항상 우리나라 사람 특히 위에 있는 걸 싫어해요. 누가 위에 있는 걸.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A, B, C, D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까요? A가 제일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제일 위에 있으니까. 근데 C가 제일 많이 벌다. C는 6명한테 소개를 했어요. 근데 A는 단 한 명. B는 두 명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C가 제일 많은 게 맞죠. 그래서 한번 돈 쪽으로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가 좀 재미없는데 빨리 하도록 할게요. 네, 재미없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 20만 원씩 썼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의무 구매는 아니지만 그냥 계산 편의상 20만 원씩 썼다고 했을 때 A는 20만 원 쓰면 6천 원 돌려받습니다. B도 20만 원 썼으면 3%인 6천 원을 돌려받아요. 나는 나로부터 시작된 거를 아메이는 전체 그룹 매출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60만 포인트가 돼요. 60만 포인트는 6%에 해당되고요. 3만 6천 원이란 보너스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내 소비자들 A, B 6천 원씩을 빼주게 되면 나는 2만 4천 원을 가져갑니다. 예, 그 위에 제일 무섭게 생긴 S라는 분은 80만의 매출을 인정이 돼요. 80만인데 6%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만 8천 원의 보너스가 발생했지만 내가 다 가져온 게 아니라 A, B 나 거인 3만 6천 원을 빼주면 12,000 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20만 원씩 썼는데 왜 다 돈을 다르게 나눠주느냐. 아메이는 노력한 만큼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A는 자기 것만 썼고 S는 한 명을 소개했고 나는 두 명한테 했으니까 두 배의 소득을 더 번 거죠. S보다. 그래서 수입의 특성은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라는 거죠. 좀 확장을 해볼게요. 20만 원씩 다 같이 썼다고 가정하면 6명이 썼다고 할게요. 그러면 120만 포인트가 되고요. 10만 9%에 해당되고 10만 8천 원이라는 보너스가 나옵니다. 10만 8천 원의 수입은 내가 다 가는 게 아니라 6명에게 나눠줘야 되죠. 6천 원씩 6명에게 나눠주고 나면 나는 7만 2천 원, 실수입은 한 12만 원 정도 됩니다. 12만 원.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이번 달에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근데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다른 회사들은 내가 얼마씩 써야 되는 의무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적 소득이 아니에요. 내가 아파서 못 쓸 수도 있고 해외 나가서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내가 꼭 쓰지 않고 제로여도 6명의 네트워크를 만든 거에 대한 기여도인 12만 원을 인정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가 아니라는 거죠. 예, 한 번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6명을 통해 4명을 소개받았다고 해서 총 내가 그룹에 30명의 소비자가 생겼어요. 예, 20만 원씩 쓰는 소비자 30명. 그러면 나까지 해서 620만 포인트가 되고 예, 620만에 93만 원. 실제 보너스 그러니까 93만 원인데 다 나눠주고 나면 실제 보너스가 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 30명의 소비자를 내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노력해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입이 나온다면 꽤 괜찮은 일이라고 보고 이 수입이 또 지속 가능하다면 더더더욱 괜찮은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발전시키면 4명을 통해 또 2명씩 소개받아서 내 그룹의 인원이 한 79명이 됐을 때 1000만 포인트가 넘어가고 1500만이 넘어가죠. 그러면서 다 나눠주고 나면 실제 수령액이 한 200에서 250만 정도 되거든요. 예, 내가 70명에서 80명의 소비자 그룹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해서 1000만 포인트가 되면 21%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메이에서는 이름을 붙여줘요. 드디어 유튜브처럼. 예, 이때부터 퍼센트가 아니라 이름이 생깁니다. 1년 중에 1000만을 한번 하면 실버가 되고요. 1년 중에 1000만을 3번 하면 골드가 됩니다. 1년 중에 1000만 그룹을 6번 하면 플래티늄이 돼요. 1년 중에 12번 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단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면 큰 의미가 없어요. 200만 원, 300만 원 소득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지만 이게 자산적 소득이라면 월 200 정도의 자산적 소득을 받으려면 부동산으로 따질게요. 얼마짜리 부동산이 있어야 될까요? 한 10억 정도 부동산이 있어야 요즘은 200만 원 받더라고요. 예. 네.
아, 200만 원 받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이 정말 노력한 이 나의 소비자 네트워크가 10억 정도의 가치를 따진다는 거죠. 10억 정도. 예. 이게 유지된 이유가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제품이 계속 증가하고, 회원이 증가하고, 경험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활용되기 때문에, 예, 계속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속이도 돼요, 이거는. 예. 내이 아메이 코드를, 내가 이뤄낸 거를 회사가 귀속해버리면, 내가 죽었다고 귀속돼버리면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죽어도 누군가에게 내 코드를 상속을 할수 있는 겁니다. 예. 저도 상속자지만, 또 저희 딸도 상속자고, 예. 이게 집안 대대로 가문을 이어가는 사업이 될수 있다는 거죠. 플래티늄, 아까 천만을 여섯 번 하면 플래티늄 되면 강남에서 호텔에서 1박 2일 세미나를 해주고, 아메는 이때부터 정식 사업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행의 기회를 주어져요. 그래서 뭐 부부 동반으로, 아메는 또 좋은 게한 사람이 했어도 부부를 같이 인정을 해주거든요. 부부 동반으로 매년 해외여행을 갈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예. 근데 이제 천만을 했어요. 근데 나처럼 또 천만 그룹을 만들고 싶어,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A란 분이 저처럼 똑같은 그런 일들을 펼쳤어요. 80명의 소비자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했더니 저는 뭐가 될까요? 이 그룹이 독립이 됐다고 하거든요. 저랑 독립이 같은 21%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보너스인 리더십 보너스 6%를 로열티처럼 권리적인 소득을 저한테, 그 그룹 매출의 6%가 저에게 들어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성공시키면 그거에 대한 6% 로열티를 받는 거죠. 예. 이런 분들을 얼마나 도와주느냐에 아메이는 게임이 되는 거죠. 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3명의 플래티늄이 될수 있게 도와드리면, 새 레그에 도와드리면 에메랄드가 되고 연수입 7천만 원 이상 되고 해외여행도 가고, 6명을 도와드리면 어떻게 돼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예. 2년 비즈니스 클래스 이때부터 탈수 있고요. 2년 2회에서 연 2회에서 3회 예, 여행을 갈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행을 못 갔어요. 다이아몬드 여행을. 너무 아쉽죠. 4월에 못 갔는데 돈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1,7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행이 1,700만 원짜리였어? 이렇게 예, 굉장한 여행이구나. 같은 여행을 가더라도, 같은 장소를 가도 다른 여행이구나. 예산이 다르잖아요. 예, 같은 여행이어도 다른 여행이구나 느꼈고요. 아메이가 굉장한 여행을 하는구나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여행 안 가도 이거 돈으로 받고 싶습니다. 예, 돈이 좋아요. 예. 이번에 받아보고 느꼈어요. 처음 받아봐가지고. 예, 이렇게 핀이 레벨이 많아요. 뭐 크라운, 아까 말씀드린 크라운 엠버서더 끝판왕이죠.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까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초기 사업자들은 이렇게 3명의 소비자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브론즈 빌더라고 되거든요. 예, 15%가 되면 뭐 104만 원에 브론즈라는 핀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입이 약 100만 원 정도 되고 실소득을 보여드린 겁니다. 실버 프로듀서가 되면 한 250만 원대. 그리고 플래티늄이 되면 기존에는 한 2,500만 원 수입이었는데 이제 올해 9월부터 수입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래서 3,300만 원 이상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중간에 있는 계신 분들에게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두배 이상 늘어나요. 예. 파운더스 플래티늄 얼마예요? 5,200만 원이 돼요. 예. 어떤 분은 7천만 원짜리 파운더스 플래티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소득. 굉장히 수입이 많이 늘어납니다. 사파이어는 6,500만 원. 에메랄드는 7,500만 원 수입되고요.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억 수입이에요. 억. 1억 넘습니다. 다이아몬드는 1억 6,700. 예.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수입에 봤어요. 이 수입의 지표를 봤더니 브론즈는 내그 자녀들의 학원비라든지 생활비 정도 벌수 있는 수입인 것 같고요. 파운더스 플래티넘 되면 직장 3년에서 5년차 직장인, 그리고 파운더스 에메랄드 정도 되면 15년, 20년차 직장인이라는 거죠. 상위 4%.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 1억, 고위 임원, 예, 0.5% 안에 든다는 거죠. 직장인으로 치면. 그래서 고위 임원
S전자에 아니 뭐 어떤 큰 대기업의 임원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면 뭐가 되고 싶으세요? 저희처럼 아는 분들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죠. 왜냐? 수입의 지속성을 알기 때문에. 임원이라는 말은 임시 직원이라는 말입니다. 수입은 굉장히 높은데 언제 잘릴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수입이 제로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소득은 어때요? 계속 늘어나고 증가하고 상속까지 된대요. 그럼 저는 무조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품과 짝퉁이 있어요. 어떤 건지 구별 안 되시죠? 예, 저희 일반인들도 구분을 못 하세요. 이거의 전문가들만 알 수 있잖아요. 이 가방의 전문가들만. 저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사업도 수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진품과 짝퉁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무 구매가 있는지 아니면 가입비가 있는지 가입비 명목으로 얼마를 사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점포를 차려야 되는지 예. 아니면 판매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능력을 좀 갖추시면 이 사업의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가시는 마케팅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런 데는 사업 가입비 같은 것들이 있죠. 가입비 명목에 이렇게 뭐 이렇게 까는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까대기라고 하나? 저 들어봤어요. 그리고 저 요거 이런 회사들의 제 유튜브를 좀 몇 개 봤거든요. 봤더니 카드를 상대방의 카드를 뺏어서 결제하는 법 이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아 대단해요. 막 한 번에 200만 원 긁어 너 나 믿니? 그래서 카드 줘봐.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예, 그 제가 유튜브 트레이닝 시키는 거 제가 봤거든요. 예, 그래서 판매자들을 모집하는 거고 사람 수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이거를 12단계만 내려가면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인구가 있어도 맞출 수 없는 구조예요. 근데 12단계까지 돈을 준대요. 예, 만들 수 없는, 영원히 만들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런 구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수입의 역전이 불가능한 구조고요. 아,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아메이는 아까 말한 대로 독립을 시켜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사람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독립을 시켜나가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수입의 아까 역전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에디슨 마케팅 어워드라고 에디슨 마케팅 상을 받은 기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왜 아메이가 최고의 기회인지 3년에서 5년 플랜으로 가능한 일이고요. 자산을 쌓는, 네트워크로 자산을 쌓는 일,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일, 플랫폼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얻을 수 있는 툴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선택했고요. 이번에는 아메이를 보여주기, 어떤 가치들과 보상이 있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아메이 플렉스. 플렉스 하면 막 이렇게 결제하고 막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구절이 있어요. 꿈은 지식이다. 많이 알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미래의 비전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다른 사람의 꿈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내 꿈은 어떤지 생각해라.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때도 있다. 꿈은 지식이래요. 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런 일들도 있구나 아메에서. 네. 네, 상속자예요. 제 딸이고요. 지금 많이 커서 초등학생입니다. 네, 저희가 다이아몬드 되고 삿포로를 데리고 왔는데 이때 처음 스키를 배웠어요. 네, 삿포로에서 스키를 배우고 이제 상속받을 거고 퍼스트 클래스, 수석 다이아몬드부터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 있고요. 네, 좋은 걸 타다가 또 안 좋은 걸 타봐야 하는데 이 퍼스트 클래스를 저희 부모님께서는 20여 년 이상 타오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밀리언 마일러, 100만 마일을 타셨더라고요. 100만 마일.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누적 마일리지가 카드사까지 해서 870만 마일. 870만 마일 카드로 쓰려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영화제도 초청받았어요. 예. 영화에서나 일어날 일이죠. 예. 평범하게 제 직장인이었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상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또 저희 부모님은 또 FC 의장 자격으로 또 저렇게
진짜 레드카펫은 아무나 밟을 수 없거든요. 네, 레드카펫. 저 영화제 짝퉁 아니라 진짜 영화제 저기. 예. 영화제 현장입니다, 저게. 예. 제가 찍었어요. 예. 저 레드카펫을 밟는 거는 유명한 영화 배우들. 예, 영화 배우들도 저게 밟는 게 꿈이에요. 예. 그리고 부시 대통령도 만났고요. 아, 대통령 만났다니까 이게 밀랍 인형이라고. 너가 어떻게 대통령을 만나니? 예,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았습니다. 진짜 만났고요. 예. 저희 잊을 수 없는 경우 200명 정도가 같이 만났었어요. 그때 제가 갔을 때. 물론 제 능력으로 간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간 거고요. 아메이 전용기도 타봤습니다. 이건 아메이의 비즈니스 프라이빗 제트기. 예. 이걸 타고 뉴욕까지 날아간 적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밴쿠버에 가서 회장님과 경비행기 타고 예, 빅토리아 아일랜드를 같이 이렇게 간 적도 있고 예, 이게 이제 저기죠. 누구냐? 그 우리 저희 모델이잖아요. 테레사 파머. 예, 직접 만났었어요, 저는. 예, 2012년도에 아메이 모델로 발탁되면서 아티스트리 모델로 발탁되면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겁니다. 저 자리에. 그리고 안드레 아가시라고 테니스 전설이죠. 예. 저분도 만나고요. 예,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 공연을 아메에서 엄청난 돈 들여서 60주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선 총 4명만 레이디 가가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영어를 잘 알아들어가지고 가까이 접근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렇게 떨어져 찍었습니다. 예, 일본 분들은 안고 찍었더라고요.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 영어를 너무 알아들으면 저렇게 불상사. 왜냐면 저희 총든 경찰들이 이렇게 많이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 앞에는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찍었던 기억이 나고 저희 부모님과 첫 콘서트를 레이디 가가 콘서트로 봤던 게 아주 저는 부모님과 콘서트를 가본 적이 없어요. 첫 콘서트예요. 근데 레이디 가가예요. 예, 이 의미는 아시는 분들만 아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9년에 두바이에서 열린 예, 케이티 페리. 케이티 페리랑도 사진 찍을 수 있는 예, 이런 기회가 있었고요. 이때 저희 와이프께서 제가 저 센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몸싸움을 좀 했더니 백인이 그렇게 좋냐? 그게 아니고 예, 했는데 예,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예, 아, 유명한 가수잖아요.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예, 찍어봤고요. 예, 리차드 브랜슨하고도 또 예, 같이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예, 다양한 기회들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아메가 통째로 배를 빌려서 크루즈 여행. 예, 이 배를 빌렸어요. 600명 들어가는 배인데 300명만 탔어요. 아메이 임직원과 파운더스 카운슬 멤버만. 그래서 아침마다 다른 나라예요. 아침마다 어느 베니스에서 출발했는데 크로아티아가 있고 예, 다음날 그리스에 가 있고 예, 그리고 저 안에서 운동도 어거지로 저기 와이프가 시켜가지고 예, 아침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다들 운동하시더라고요. 창업자 칼렌버그, 아, 샘렌버그 박사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운동하고요. 안에서 회의도 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예, 아메이 스티브 베넨델 회장님 미국 상공회에서 회장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예, 이분과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원래 이분하고 먹으려면 FA 포인트 한 40점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먹을 수 이게 말이 돼? 막 제 이름이 붙어 있어요. 스티브 회장님 바로 옆에. 이건 이상하다. 무슨 일이지? 우리는 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2세대 중에서 저희가 제일 높은 핀이었더라고요. 2세대에서 높은 핀이라 저희가 회장님 옆에서 먹었던 거예요. 회장님 옆에 아무나 밥 못 먹어요. 예. 그래서 저희도 정말 영광된 기회였고요. 이렇게 이름표 붙어 아무리 봐도 저거 아닌데 막 스티브 베넨델 이지연 저기 말이 되나? 막 이렇게 예. 보시면 저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환상적인 기회를 많이 가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스터 셰프 영국 심사위원이에요. 저런 분들한테 또 요리를 배울 수 있는 또 기회도 회사에서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상상하는 만큼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렇게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이런 위스키 같은 거 좋아해서 제 바도 또 만들고 예,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제 구경만 하시면 많죠. 근데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아까 말한 데 크리에이트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노력하는 자만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